서울 파이낸스 박시영 기자. SK온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호주 자원개발 업체 레이클 리소스에 지분 10% 투자하고 리튬 23만 톤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. 레이클 리소스의 리튬 공급은 2024년 4분기부터 시작해 최대 10년간 이뤄진다. 첫 2년 동안은 연간 1만 5천 톤씩, 이후 연간 2만 5천 톤씩 공급받는 조건으로 기본 5년 계약에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. 전체 공급량인 23만 톤은 전기차 49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. 레이크 리소스는 1997년 설립된 업체로 2001년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. 현재 아르헨티나에 4개의 리튬 염호와 1개의 리튬 광산을 보유, 개발 중이다. SK온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카치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을 공급받는다. 카치 염호는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고순도 리튬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한 카타마르카주에 위치해 있다. SK온은 레이크 리소스에서 공급받은 아르헨티나 산 리튬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정제한 후 북미 사업장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. 미국은 자국 내 혹은 FTA를 맺은 나라에서 추출, 가공한 원자재를 사용해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법을 통과시켰다. SK온은 이번 레이크 리소스 사례처럼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되는 광물을 구매한 뒤 협력사를 통해 미국 등에서 정제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 류진숙 SK온 전력 담당은 이번 계약을 통해 북미 배터리 공장에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소재 확보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. 드 딕슨, 레이크 리소스 CEO는 SK온과의 계약은 당사의 친환경 리튬 생산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고순도 리튬 공급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SK온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.